안녕하세요. 숙다육이에요. 여러분, 점심은 드셨나요? 저는 그냥 김치에다 대충 먹었습니다. 아, 오늘은요, 뿌리가 잘안 빠져나오더라고요. 너무 길어가지고. 그래서 좀 분갈이 좀 해주려고 꺼내다 보니까 뿌리도 너무 많이 여기에 엉켜 있고, 그래서 요번에는 좀큰 분으로 이렇게 옮겨주려고요. 풀분에다가. 그래서 지금 털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붉은 마살을 넣고요. 지금 경사기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요. 이 비빔밥, 비빔밥을 이렇게 풀분이 크죠. 그래서 흙이 많이 들어가서 경서기를 좀 섞을까 봐요. 제가 경서기를 비빔밥에다가 많이 섞었는데요. 그래도 조금 흙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많이 비비긴 했는데, 그래도 조금 더 넣고 이렇게 믹스를 해서 이렇게 뿌리가 길죠. 잘 내린 것 같아요. 그래서 띄고 잘될수 있게. 아이고. 도테랑이에요, 도테랑. 제가 아직까지 이름 외우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아직까지는 학명 같은 거는 좀더 이름도 외우고, 그러고서 말씀드릴게요. 제가 아직 노하우가 많이 쌓인 게 아니기 때문에 뭐, 이렇게 말씀드릴 그런 단계가 아니라서요. 잘 키우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못하는 것도 많고 대충대충 하는 편이라서 이름 외우는 것부터 지금 차근차근 좀 하느라고요. 이렇게 붉은 마사로 좀 넣고 그 다음에 간마사로 마무리. 이렇게. 찔러봤어. 아프겠다. 어, 미안해. 아가, 미안해. 이렇게 단단하게 됐죠? 아, 노래도 한곡 생각나는 게 없네. 가방을 둘러매 그 어깨가 아름다워 옆모습 보면서 정신없이 걷는데 에이 노래도 못하면서 뭘 노래를 한다고 그럴까 에이 죄송합니다 즐거우면
고르는 거지요. 그쵸? 이렇게 다 됐어요. 다 됐어요. 다 됐어요. 따다다다 따다다다 따다 따다다다 다 됐어요. 됐죠? 도태랑 도태랑 이름표가 어디로 갔을까요? 찾아와야 되겠어요. 도태랑 이름을 이렇게 꽂았어요. 물 뿜뿜이도 해주면 좋겠지만 아침에 제가 다육이들한테 그 밖에 하단애랑 같이 약을 쳤어요. 그래서 지금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또 내일 비도 온다 그러고 하기 때문에 오늘 물 뿜뿜이는 안 하겠습니다. 이렇게 도태랑을 분갈이했어요. 여러분 사랑합니다. 도태랑 도태랑 하트 하트 행복하세요.